통해서 그들이 바로 이 코트로 튀어나왔습니다. 2013 슬램덩크의 감동을 다시 우리가 쓴다. 알짜배기 드림팀 군단이 모였습니다. 최성조, 조세호, 차은재, 강태호 슬램덩크 팀! 어떤 우리 예전에 그 향수죠? 슬램덩크의 최치수. 그리고 저는 안 선생님 되겠습니다. 슛적으로만 봤을 때는 의외로 우리 안 감독님이 슛을 정말 잘 쏴요. 제가 예전에 연예인 농구팀에도 있었는데 거의 슈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하셨던 거 그 이상의 모습을 아마 오늘 보시고 많이들 놀라시지 않을까. 자네 혹시 농구 할 생각 없나? 슬램덩크의 음악과 함께 멋진 남자들이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라! 아, 한 번의 슛! 한 번의 슛! 자, 또 국장님 나오시죠? 아, 내가 보여주마! 아, 이렇게? 아, 마지막? 아, 여기서 넣어라. 아, 엎드려달라. 아, 그 다음에 덩크슛을 하겠다. 자, 세 명이 구축해서. 자, 세 명이 구축해서 덩크슛. 아, 가위로 잘르나요? 가위로 잘르나요? 네, 아, 그걸 찍고. 정말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추억 속에 있던 슬램덩크.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그 느낌 그대로. 추억을 선물해드리고 싶었고요. 아, 정말 우리 김보성 심사위원님과는 뭐 일주일에도 약 두 번 정도 통화를 하는 사이입니다. 퍼포먼스로 승부해야지. 이렇게 왜 비즈니스로 승부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셨나요? 백보드 패스해서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한 명이 패스 백보드에도 맞추고 또 뒤에서 맞추고 맞추고 하는 게 굉장히 난이도 높죠. 어려운데 지금 세 분이서 이어서 그러니까 딱 세 번만 한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돌아가면서 그게 계속. 순발력을 되게 필요로 하고 타이밍을 필요로 하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예. 자,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인님 점수는? 7점! 어, 높은 점수 나왔어요. 다음 박정민님은? 7점! 7점. 김보성님? KBS님은? 7점! 그렇게 작전 타임 할 만큼 뛰진 않았어요. 조세호는 뛰었어요. 아, 내가 봤을 때 저렇게 힘들지 않은 상황인데 깜짝 놀라는 거는 어, 권태호 주장인데 공 한 번 못 잡아봤어요. 아, 좀 마음이 아파요. 아, 무슨 공이 뜨겁길 합니까? 네. 권태호가 공 잡으면 공이 터지길 합니까? 자, 왜 안 주는 거죠? 자, 이제 수리 시간이 끝나고 지금 우리가 우리 연예인분들이 네. 사실 지금 이제 개인기보다는 네. 저렇게 화려한 네, 개인기 네, 필요 없거든요. 아, 아, 네. 특히나 창재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기가 확실히 딱 다져진 이런 플레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격을 받쳐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조하는 이런 플레이를 잘하는 친구예요. 조세호 씨가 나오니까 좀 더 활력이 있어졌습니다. 슬램덩크. 조세호 씨가 생각보다 잘하셔서 조금 놀랐어요. 몸놀림은 상당히 중요할 줄 알았거든요. 네. 몸놀림은 상당히 중요할 줄 알았거든요. 네. 6번. 자유투. 네, 아, 상훈. 상훈이 지금 네, 자유투죠? 네. 자유투 심판이 좋은 만큼 주나요? 네. 자유투 심판이 좋은 만큼 주나요? 오! 하나만 쓰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냥 제 신체 능력, 피지컬 가지고 농구를 하는 그거라서 많이 배워야죠. 상훈이가 확실히 잘해요. 인정할 건 해야죠. 이거 장애물이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이 어떻게 됐었죠? 저는 포워드였습니다. 포워드. 네. 자, 창재의 중거리 슛! 자, 우진. 자, 권태호 하나 뭔가 보여줘야죠. 권태호. 아, 권태호 딴 사람들 패스를 그를 시험. 아, 우진! 그를 시험. 아, 우진! 중거리 슛! 아, 리바운드 상훈. 상훈만 지금 연속 2점. 새롭네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학원 보십시오. 네. 네. 자, 우리 주장이 최성조가 오늘 활약을 해주면서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은 100번 아, 웍. 저 어떤 마크죠? 아, 지금 파울. 파울. 네. 어떤 파울이냐 이거죠? 제가 여쭤보는 건 어떤 파울이냐. 아, 어떤 파울이냐? 푸싱 파울이냐. 푸싱 파울. 잃었다. 그게 뭐죠? 그게 뭐... 잃었다. 잃었다. 푸시 푸시 뱀이. 자. 자. 어, 이거 뭐야? 엉덩이를 왜 만져? 엉덩이는 만지면 안 되죠. 사기자 이런 얘기인가요? 자, 최선자! 와! 자, 최선자! 와! 최선자. 최성조가 잘해요. 최성조가 잘합니다. 우리 해설위원이 얘기했던 최성조가 잘하고 있어요. 자, 양배추는 지금 자리 잡았어요. 지금 홀딩 파울인 것 같아요. 홀딩 파울. 네네네. 슛을 하려고 할 때 손목을 쳤다. 네. 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참, 자, 지금 현재 점수가 몇 대 몇이죠? 아, 지금 스코어가요. 4대 3입니다. 1점 차입니다. 4대 3. 많이 따라왔네요. 많이 따라왔어요. 슬램덩크 팀이 4점. 그리고 마성남이 3점. 패스해야 돼요. 패스해야 돼요. 성남이 3점. 패스해야 돼요. 패스해야 돼요. 3점. 패스해야 돼요. 아빠 소리가 대단해요. 상재 씨가 들고 해서 들어갈 때 상재 씨가 반대쪽에 있는 다른 같은 팀원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다른 사람을 맞던 수비들이 가운데로 다 모여서 도와주게 되거든요. 6번 블러핑과. 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쁜 학생들 3명이 착한 학생 1명 괴롭힌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 비유가 좋네요. 네. 아, 정말 쉬워. 아, 저 거의 들어갔다 나온 거는 거의 들어갔다 나온 거는 거의 들어갔다 나온 거는 점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쉬워. 쉬워. 자, 이제는 동점이잖아요. 이제는 동점이잖아요. 66초 남겨놓고 동점! 56초 남겨놓고 동점! 오케이. 야, 3시에서 끝나는 거 같지 않아? 이게. 3시에서 동점 우리 공격이잖아요. 하나 하고. 마무리 하고. 수비 하나만 딱 잡아. 천천히 나가, 천천히. 어차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아니, 먼저 대신 형 조금만 뛰고 바로 어떻게 할까? 자, 세워요. 네, 세워요. 메라나. 자, 조세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좋은 작전인지 조세호가 들어왔어요. 자, 10. 자, 시간이 없습니다. 43초 나왔어요. 43초 나왔어요. 자, 기회입니다. 기회요. 자, 기회를 잡아요. 마무리. 자, 기회를 잡아요. 들어와서 역전 36초 남고 지금 역전. 청재 씨가 조금 욕심을 내지 않았나.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기가 좋아서. 조세호가 들어가면서 역전이 됐어요. 상대 팀도 집중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조세호가 계속 패스. 그렇죠. 조세호가 계속 패스를 해달라 그랬거든요. 더블 나왔나요, 조세호? 아, 자, 지금 파울이에요. 파울이에요. 자, 1초 조세호 파이팅. 조세호가 어떻습니까? 선수 출신이시니까 늘 것 같습니까? 못 늘 것 같습니까? 이 정도로 다 맞추거든요. 1승! 침착하게! 네. 못 늘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생각과 같네요. 늦는다에 걸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같네요. 늦는다에 걸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늦는다에 걸겠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치, 이게 중요한데. 자, 이제 돌리죠. 이제 돌립니다. 상훈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돌립니다. 상훈 돌리기 시작했어요. 파울! 23번 조세호! 자, 지금은 팀 파울이기 때문에. 네. 네. 팀 파울. 아니,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상훈이... 지금 조세호가 못 넣고 파울까지 준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상훈이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 조세호는 역적이 되네요. 네. 역적이죠.